오늘은 브라질 리우라는 곳에서 보니또라는 지역으로 넘어가 보려고 지금 공항에 왔습니다. 인터넷에서 브라질에 대해서 찾아보다 보니까 보니또라고 하는 지역이 되게 꼭 가야 되는 보석 같은 곳이다 그래가지고 좀 찾아보다가 좀 이쁜데 싶어가지고 오늘 비행기표를 끊고 오늘을 출발하게 됐습니다. 여기 공항이 되게 낭만이 넘칩니다. 저 바로 옆에 바다 있어요. 어제 찍던 그 위험해 보이는 그곳 가봅시다. 1시간 조금 넘게 비행해가지고 지금 상파울루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약 1시간 정도 경유 시간이 있어가지고 빠르게 넘어가서 캄프그란데라는 곳에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18번 게이트 와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를 타고 어디 다른 데로 가나봐요. 어쨌든 시간 안에 잘 데이트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왔는데 비행기 타봅시다. 아, 드디어 몇 시간 만에 온 거야. 보니또 옆에 있는 캄프그란데라는 데 왔는데 여기 지금 일몰 색깔이 미쳤습니다. 여기 버스가 왔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버스가 왔네요. 이제 비수기긴 비수기인가봐요. 현재 시간 오후 8시 정도, 한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도착하면 12시가 넘는 시간일 것 같아요. 일단 숙소에 체크인 잘 할 수 있도록 가봅시다. 현재 시간 9시 22분, 1시간 20분 정도 달려가지고 브레이크 타임을 갔습니다. 브라질 야생 그 자체. 갑자기 저기서 올빼미? 저렇게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신기하네. 지금 숙소에 오긴 왔는데 문 닫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전화도 안 된다 그러고. 이런 싸발 이거 어떻게 해? 문이 잠겨 있어. 아니 나 이런 유튜브가 진짜 별로 안 좋아한다고. 헬로. 아 꼴받네 진짜. 사장님 저기요. Excuse me. 사장님. 아니 이게 이쪽으로 해서 담을 넘어가면은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문제는 여기 넘어가서 이쪽 보면은 아래에 지금 자물쇠로 잠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넘어갈 수가 없는데. 그럼 거지 있는 거 아니야? 누구 오면 어떡하지? 무서운데? 기사님 오셔가지고 다른 좀 저렴한 숙소 일단 가보려고 합니다. 문이 안 열립니다. 이제 기사님 아니었으면 저희는 국제 미아될 뻔했습니다. 싸발. 여기도 안 열렸어요. 지금 또 새로운 데로 갑니다. 이거 진짜 그냥 싸발 비용으로 돈 써야겠어. 아 이제 슬슬 짜증이 납니다 진짜. 새벽 1시인데 그래도 이거 걸어다닌다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낫다. 여기도 닫혔나? 안 돼. Please. 사람 있는데 잔다. Hello. 깼다.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여긴 또 방이 없대. 자는 거 깨웠더만. 지금 몰라. 한곳 안 열었고 두곳 문 닫혀 있었고 세곳 사람 겨우 자는 거 깨웠더만 방이 없어. 이제 네 번째 그냥 싸발 그냥 가. 나 10만 원까지 가능. 이제 나 몰라. No. 어디로 가야 해? 와 진짜 돌아버리겠네. 이게 맞아? 다섯 번째 방 여기도 닫혀 있는데 사람 있어? 선생님은 어디 방아? 제발. 어이? 제발. 제발. 꽉꽉. 얼마인데 얼마인데? 144 페알이라고? 35,000원? 레알? 예스? 네? 예스. 이 아저씨 덕분에 다섯 번째 숙소 구했습니다. 안녕. 아침 일찍 체크아웃하고 여행사로 일단 가고 있습니다. 원래 가려던 숙소까지 걸어서 한 2, 30분 거리길래 일단 여행사 들러서 투어 관련된 얘기 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체크인 해보려고 합니다. 체크인 오늘은 할 수 있겠지? 여기가 저희가 예약한 여행사인 것 같습니다. 헬로. 예약 두 개를 다 했습니다. 여기 사장님. 그리고 여기 직원분. 영어는 사실 못하셔가지고 구글 번역기로 한국말하고 포르투갈어하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어쨌든 예약 완료했습니다. 아니 이게 문이 안 열려 있습니다. 헬로. 헬로. What the fuck. 아씨 아고다에 전화해가지고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데 이거. 문 열어 아저씨. 싸발. 진짜 이런 경험은 또 처음 해보네. 이거 어떡합니까. 이 fuck. 아이고 씨불. 어떡해 이거. 꼴받네 진짜. 수영할 만한 할 것 같은데 한 허벅지 허리 정도까지는 오겠다. 까사도 자오? 뭐 그런 곳에 왔습니다. 식당이 되게 힙하네요. 여기서 라이브 뮤직도 해주는데 저거를 듣는 비용을 무조건 내야 되나봐요. 보카다 옹카로 가는 벤이 왔습니다. 벤을 타고 이동해봅시다. 여기 보니또라는 데는 되게 투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게 스노클링 하는 거 하나, 폭포 가는 거 하나, 그리고 동굴 가는 거 하나 이런 느낌으로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폭포 가는 거를 먼저 가볼 예정입니다. 이따 만나요. 1시간 정도 달려가지고 보카다 옹카라는 데 왔습니다. 과연 여기가 저희가 최근에 본 폭포가 이과수인데 이과수를 본 입장에서도 좀
괜찮게 보고 놀 수 있을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다 저희 팀인가 봐요. 영어로 설명은 하나도 안 해주지만 그냥 졸졸 따라가 보겠습니다. 뭐 하는 데지도 모르겠어요. 짐 맡기는 거죠.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걸 줬어요. 뭐지 이게 대체? 여기 이런 팔찌를 줬는데 우리나라 그 캐리비안 베이 같은 데처럼 뭐 이런 거 사 먹고 싶을 때 이걸로 하고 나중에 한 번에 결제하나 봐요. 여기 안에서도 뭐 아침 식사가 제공된다는데 여기 뭐 이것저것 먹을 게 많네요. 빵이랑 계란이랑 밥이랑 이런 폼을 작성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조식을 먹고 저쪽에 보이는 건물에다가 짐을 맡겨놓고 트럭을 타고 넘어가서 거기서 뭔가 트레킹 같은 걸 할 것 같아요. 출발합니다. 이렇게 다 같이 두 돈반 타고 가는 군대 때의 추억이 떠오르는 가봅시다. 2 for Rapelli. 이과수 그 완전 끝에 하류 쪽 소포 하나 이런 거 닮았어. 와 물 색깔 미쳤어. 여기가 라펠 투어 하는 곳인데 8만원 정도? 완전 아찔한 경사를 내려가는 건데 사실 굳이 안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추가 안 했습니다. 와 계단 가파른 거 봐. 여기까지 내려가는 건가 봐. 저게 본인 의지로 내려가는 건진 모르겠는데 되게 천천히 내려옵니다. 원래 저렇게 내려오는 건가? 저러면 무슨 재미로 하는 거지? 뭔가 저 아래 쳐다보면 좀 무서울 것 같긴 한데 천천히 내려옵니다. 처음에 내려갈 때 숫자 988이 써있길래 이거는 뭐지 설마 계단의 수는 아니겠지 했는데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내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숫자가 써있는데 지금 400입니다. 아직 한참 더 내려가야 돼요. 벌써 내려왔네.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파다온사라는 곳에 있는 가장 크고 메인 폭포입니다. 이과수를 보고 나서 별로 감흥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충분히 이쁘긴 하네요. 와 물이 뿌여지는 게 너무 이쁘네. 아 시원해. 바로 한번 담가봅시다. 어우 차가워. 한 계단만 더. 한 계단만 더. 아니 괜찮아. 금방 적응 돼. 진짜 시원합니다. 와. 여기 점점 깊어져. 이거 봐. 무슨 선녀 나무꾼 그런 데서 나오는 그런 산 같아요. 으아 차가. 브라질 아렌사이드가 폭포 폐암이었다면 여기는 뭔가 그 폭포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썬베드 같은 게 있는데 물이 너무 계속 날려서 다 젖는 것 같아. 1인칭 시야입니다. 새들 나는 거 봐. 독수리인가 다? 낭만이다 낭만. 물 색깔이 세제 풀어놓은 물 색깔이네. 아따 물 색깔 이쁘노. 대박 사과. 물고기 바로 앞에 개 많아. 이거 맞아? 아니 안 도망가는데? 까물랑. 우와 짱 신기해. 나한테 오는데 오히려? 다리 털 막 지나가. 하늘 다 몰려있어. 오유 바란다. 바다코끼리가 오고 있어. 아니 저 사람들이 다 따라한다? 저 사람들이 다 따라해.
어떠신가요? 아, 힘들어. 가는 길에 이렇게 중간중간 한 번씩 포인트를 거치면서 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포인트 두 개까지 보고 휴식 시간? 키오스코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음료 같은 거 좀 사먹고 그런 식으로 하나 봐요. 이런 길로 계속 다니는데 이런 길 속에서 이런 팔찌로 결제하는 시스템인 게 신기합니다. 우와, 코코담. 물 완전 맑고 이쁜데? 좋다. 으차가! 물고기들이 엄청 많아. 물안경 들렸어. 물 떨어지니까 애들이 다 몰려들. 먹인 줄 알고. 아따, 물 색깔 이쁜 거 보소. 얘는 또 이런 모양의 포커네요. 오, 무지개 떴다, 무지개 떴다. 와. 여기 아래로 들어가네. 오케이. 여기 동굴 아래로 들어가는데, 저기 굴 같은 거를 잡고 당겨서 들어가나 봐요. 으차! 우와, 짱나자. 우와, 우와, 들어가. 우와, 우와, 우와. 저희가 들어갔다 나온 건데 폭포 안에 완전 들어갔다가 생쥐꼴로 나오니까 완전 재밌습니다. 어떻게 이런 지형들이 생기는지 신기하네요. 우리나라 계곡이랑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완전 차원이 다릅니다. 아예 클래스 자체가 달라요. 폭포 떨어지는 세기 하며 아까 전에 그 폭포는 캐리비안 베이에서 해골물 떨어질 때보다 더 쎘어 진짜. 와, 여기가 이제 마지막 사진 찍는 장소. 이쁘구만. 제가 지금 여기서 걷다가 발톱이 빠졌습니다. 걷다가 사진 찍고 수영하고 걷다가 사진 찍고 수영하고 반복인데 풍경이 달라져서 질리지가 않네. 여긴 또 이런 풍경. 와, 여기 안에 계단식으로 완전 되어 있고. 오, 어디까지 이어져 있니? 오, 짱기로, 짱기로. 오, 짱기로. 아, 방학길이네. 뭐야, 뭐야. 여기 뭐야, 뭐야, 뭐야. 와, 뒤에 분홍 색깔 꽃들 개멋있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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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점심 드니까 메뉴가 바뀌었습니다. 점심 이런 식으로 국세식으로 먹고 과일이나 후식 이렇게 아침에 먹는 밥이 제일 꿀맛이죠. 잘 먹겠습니다.